한자로 이제 이런 경우는 띄어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한 단어로 붙였어야 돼요. 1학년 10월 이런 거죠. 네, 이 1학년이라는 의미가 다른 경우 있었어요. 그냥 한 개 학년이란 의미라면 이제 다르게 써야 되겠죠. 표현을 달리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학년을 말할 때는 항상 이리 쓰고 이것도 9월 다음에 오는 10월은 이렇게 10월로 항상 붙여 써야 돼요. 큰 숫자를 한글로 옮겨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서 쓰면 돼요. 숫자를 헤아리는 단위를 나타낼 때는 명사 다음, 숫자 다음에 띄어 쓰고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어울리는 말을 쓸 때는 붙여 쓰는 거예요. 꾸러기 친구들, 이젠 헛갈리지 않겠죠? 대원들? 네. 이제 띄어쓰기 잘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띄어쓰기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생각해 내신 거예요? 독립신문을 만든 사람들은 이 신문을 많은 사람에게 읽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던 한글로 만들었고 또 알기 쉽게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했던 거죠. 그런 독립신문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여럿이에요. 주지경 선생을 비롯한 우리나라 사람도 참여했고 외국에서 온 외국인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띄어쓰기가 처음 등장한 독립신문. 이 신문을 만든 사람 중에는 외국인도 있다는데 그는 바로 호머 헐버트 박사. 혹시 이분이 대원들이 찾는 분일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 외국인이 띄어쓰기를 만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띄어쓰기를 만들었을까? 한국어도 잘 몰랐을 텐데. 우리 그 외국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자. 그래, 가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호머 헐버트 박사에 대해 말씀해 주실 김동진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띄어쓰기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띄어쓰기를 처음 만드신 분이 주시경 선생님과 헐버트 박사님이 맞나요? 그래, 맞아요. 특히 우리 헐버트 박사님은 역사학자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글을 연구한 한글학자이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으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겠네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시진 않았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셨다가 1886년에 23살의 나이로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럼 헐버트 박사님은 우리나라 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셨겠네요? 학교 다닐 때 지리 공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그 지도책에서 그 코리아라는 나라를 발견하고 아시아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구나, 이건 알으셨답니다. 조선에 도착한 헐버트 박사는 한글의 위대함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당시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한글 안 하면 내 생각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잖아요. 거참 자연을 모르는구먼. 한글은 개나 소나 다 쓰는 거라네. 양반이라면 이 한자를 써야지. 한자 최고요. 이 모르니? 너 조선 사람 맞아? 헐버트 박사님은 네. 우리나라 한글이 너무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데도 당시 조선 사람들이 한글을 안 쓰고 한문만 쓰니까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논문도 쓰시고 또 한글 교과서도 만드셨어요. 헐버트 박사와 주시경 선생은 배지학당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났어요. 그 뒤 함께 한글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고안했다고 해요. 도와주세요와 여러분도 와주세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띄어쓰기를 한다면 읽는 사람의 글이 더 이해되기 쉽지 않을까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혹시 여기에 이렇게 느낌표와 물음표를 넣으면 쓴 사람의 느낌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헐버트 박사님이 한국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헐버트 박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한국인 만큼이나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끊임없이 한국과 한글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던